큰일 날 뻔했어요. 아이고, 여기 전봇대도 있고요. 여기 딱딱한 거뭐 싸놓은 것인데. 아니, 오토바이가 왜 그렇게 오나요? 어차피 갈 수도 없어요. 저 앞에는 보행자도 건너가고 있잖아요. 네, 보행자 신호요. 그럼 오토바이 지나가지도 못하는데 블박차 지나가고,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신호를 기다렸으면 되는데, 가끔 오토바이들이 중앙선 넘어서 치고 나오는 경우 있는데요. 이럴 때 유턴한 차 뒤를 봐야 될까요? 아니죠.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. 만약에 헬멧 안 썼거나 헬멧 벗겨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. 헬멧은 반드시 턱끝까지 딱딱 소리가 나야 돼요. 얹어 놓는 게 아니라 턱끝까지 확실하게. 그러지 않으면 헬멧이 붕 날아갑니다. 그럼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히죠. 요런 모서리 부딪히면 큰일 나요. 요런데요. 헬멧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? 가보겠습니다. 자, 유턴할 겁니다. 유턴. 째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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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깍. 저 뒤에 오토바이가 오면서, 이런! 어이구! 오, 다행이네. 오, 다행이에요. 살아있대요. 마침 라디오에서 살아있습니다가 나오는데요. 만약에 조금 더 팍! 거기서 붕! 떠서 붕! 날아가면요. 뒤에 있던 사람이 더 멀리 날아가고요. 앞에 사람 날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? 죽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. 헬멧 꼭 써야 되고요. 그리고 왜 중간선을 왜 넘어요? 왜? 순서대로 가야죠. 먼저 내가 치고 나가려는 거 절대 안 됩니다. 절대.